안녕하세요, 또다투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림 CF의 이 정사각형 플리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정사각형 플리커는 어떤 사람이 보면 딱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딱지보다 훨씬 얇고 그리고 훨씬 잘 날아갑니다. 그리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치면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. 그리고 또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불면 또 작게만 되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아주 신기한 점은 이것을 돌려서 팽이처럼 돌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이 정도 돌아갑니다. 자, 그러면 날리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변이,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피고,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요 밑에 있는 요 변이,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피고, 그리고 요 한 꼭지점만 요 가운데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셋은 안 해도 됩니다. 이 정사각형 플리커는 만들기도 쉽고, 그리고 날리는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. 자,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변이,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돌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긴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돌리고 그대로 반복해주세요. 요 변이 요 긴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고,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변이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돌리고 이도 똑같이 요 짧은 변이 요 긴 변에 오도록 이렇게 접고,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꼭지점이 요 가운데 요 점에 가운데 여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피고,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접어있던 걸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요 주머니 안에 들어가도록 요 부분이 요 주머니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날리는 방법은 여기를 잡고, 그리고 요 부분을
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. 근데 요 여기를 치면 이게 이렇게 잘 안 날아가고 그리고 여기를 치면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날려도 됩니다. 자, 어때요?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